안녕하세요. 꽃보다 마음이 예쁜 사람들의 공간 체크스토리입니다. 이번 시간엔 이 꽃을 아파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꽃의 이름을 아시나요? 아시나요? 모르시네요. 아, 네. 모르네. 이번 시간에 아파할 꽃은 아네모네입니다. 아네모네는 개화 시기가 3월에서 5월인 꽃으로 지금 아파하면 가장 예쁜 모습으로 아파할 수 있어서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아네모네 꽃은 꽃잎이 얇아서 사실 걱정을 좀 했었는데요. 아파하고 나서 정말 만족스러웠던 꽃입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으니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그럼 아네 모르네 고고! 준비물 소개할게요. 아네모네 꽃잎이 다른 꽃에 비해서 크기 때문에 아파 건조 매트, 아파 보드판, 벨트, 꽃화지는 모두 대사이즈를 준비했고요. 꽃가위, 물티슈도 준비했습니다. 아네모네 꽃을 보면 꽃술 부분이 이렇게 두껍기 때문에 아파 건조 매트에 검정 메쉬 부분을 사용해서 아파를 하려고 합니다. 두꺼운 꽃을 아파하는 경우에는 일반 건조 매트로 아파하기보다는 이렇게 검정 메쉬가 들어있는 건조 매트를 사용해야 꽃의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아파가 잘 된답니다. 아네모네 꽃 부분만 잘라서 꽃술 부분이 위로 오도록 올려놓습니다. 다 놓았다면 꽃화지의 부드러운 부분이 꽃을 향하도록 올려주시고 건조 매트를 영상처럼 올려줍니다. 그리고 꽃화지의 부드러운 부분이 꽃을 향하도록 올려놓고 꽃잎이 겹치지 않도록 잘 정리해서 예쁘게 올려주세요. 영상을 보면 꽃술이 좀 떨어지는데 꽃술이 검정색이다 보니 붉은색 꽃잎에 떨어지면 이렇게 까맣게 묻어서 바로 지저분해지더라고요. 이런 상태로 아파를 하면 까맣게 묻은 모양 그대로 아파가 되잖아요. 그래서 꽃술이 묻었을 때는 꽃술을 털어주고 물티슈로 깨끗하게 닦아주면 깨끗하게 아파가 된답니다. 꽃을 다 올려주셨다면 꽃화지의 부드러운 부분이 꽃을 향하도록 올려놓고 아파 건조 매트를 다시 영상처럼 올려주세요. 줄기 부분을 아파하려고 했는데 줄기 상태가 그리 좋지 않았어요. 자세히 보시면 줄기 끝부분이 약간 시들기도 했고 또 싱싱하지 않아서 저는 줄기 부분은 아파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줄기를 아파하시려면 줄기의 반을 칼로 가른 후에 갈라진 부분이 꽃화지를 향하도록 해서 아파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작업이 끝났다면 비닐을 두 번 감싸주시고 아파 보드판을 위아래로 대어준 다음 벨트로 단단하게 조여주세요. 그리고 3일 후에 아파 건조 매트를 한 번 더 교체하는 영상입니다. 아파한 지 4일이 지났는데요. 이미 너무 예쁜 상태예요. 이렇게 보시면 꽃화지에 꽃술이 그대로 묻어나와 있죠? 그래서 검정 꽃술이 꽃에 묻지 않도록 새로운 꽃화지로 바꿔주었습니다. 그리고 아파 건조 매트의 검정 메쉬는 빼주고 아파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꽃이 평평하게 눌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검정 메쉬를 빼고 아파해야 좀 더 평평해진답니다. 그리고 작업이 끝났다면 비닐을 두 번 감싸주시고 아파 보드판을 위아래로 대어준 다음 벨트로 단단하게 조여주세요.
이제 아네모네가 어떻게 아파되었는지 한번 볼까요? 짜잔! 정말 너무 예쁘지 않나요? 꽃잎은 얇지만 꽃술 부분이 두꺼워서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색도 변하지 않고 꽃술 부분도 디테일하게 잘 살려져서 아파가 아주 잘 되었습니다. 잘 말려진 아파는 변색 없이 보관하기 위해 아파 보관 봉투에 넣어둘게요. 그리고 이렇게 예쁜 액자도 만들어 봤어요. 아네모네 꽃은 그리 비싸지 않은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고 아파도 너무 잘 되는 꽃이니까 꼭 한번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도 잊지 마세요.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굿바이!